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잔멸치를 한번 볶아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멸치 200g 준비하시고요. 밑에 부스물이 있으니까 체에다가 받쳐서 깨끗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고추 2개 준비하시고, 청고추 3개, 미림 2스푼, 마늘 1통, 그리고 물엿 3스푼, 설탕 1스푼, 깨소금 1스푼, 참기름 2스푼, 진간장 2스푼, 식용유, 자, 마늘을 얇게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멸치를 한번 볶아볼게요. 식용유를 두르고 식용유를 두르시고요. 간장, 설탕, 식용유로 간장 들어갔습니다. 물엿. 끓으면 멸치 넣겠습니다. 멸치. 참기름 넣고요. 깨소금. 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오늘의 요리. 멸치, 잔멸치 볶음 완성되었습니다.